안녕하세요, 주현의 멘트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하체 스트레칭 세 가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첫 번째 스트레칭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. 밴드 수건 등으로 발바닥을 걸어준 후 양쪽 무릎을 펴주시고 발목 각도는 90도로 당겨줍니다. 천천히 밴드를 당기시고 적당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면 멈추고 10에서 15초 기다립니다. 한 번 더 반복해줍니다. 두 번째 스트레칭은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. 다리 한쪽을 반대쪽 다리에 걸쳐주시고 오금 뒤로 혹은 무릎 위로 깍지를 낀 후 무릎을 가볍게 당겨줍니다. 적당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면 멈추고 10에서 15초 기다립니다. 보상작용으로 꼬리뼈가 들리지 않게 바닥에 붙여줍니다. 세 번째 스트레칭은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. 런지 자세에서 팔은 다리 안쪽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뒤쪽 다리는 쭉 뻗어줍니다.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 골반은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. 허벅지 앞쪽이 적당히 당기는 느낌이 들면 10에서 15초 두 번 반복합니다. 몸통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수직으로 눌러줍니다.